안녕하세요. 데이크하우스입니다.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데려다 놓은 구름이 쯔쯔지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꽃봉오리가 이렇게 다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끝이 보면 좀 이상하죠. 요래서 이거를 조금 좀 이따가 지금 분갈이를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소엽 무늬 만병초입니다. 요것도 생기는지 어쩌는지 요건 아직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흙을 많이 안 털고 요렇게 한번 분갈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요렇게 이제 시기가 이렇게 꽃망울이를 매질 요럴 시기입니다. 키우기는 요거 소엽 무늬만병초나 여기 구름이 쯔쯔지나 비슷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분갈이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소엽 무늬만병초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두 개가 다 비슷합니다. 월동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월동이 이게 됩니다. 되는데 중부에서는 이게 너무 좀 으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놨어요. 요거 소엽 무늬만병초는 요 구름이 쯔쯔지보다 조금 더 월동이 좀더잘 되는 편이고요. 요게 구름이 쯔쯔지는 약간 좀덜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월동 표시들을 안 해놨습니다. 베란다 월동으로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주기는요, 겉흙이 바짝 마르면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꽃이 필때 있죠. 꽃이 막 이렇게 개화가 될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요게 한 4일, 5일에 한번 말랐다 이러시면은 꽃이 필 때는 하루 정도 더 당겨서 물을 요렇게 조금 좀 주시면 좋고요. 흙은 배수가 잘 되고 요런 약산성 흙에 잘 자랍니다. 약산성 흙이 어떠죠? 요렇게 노란 흙, 녹소토하고 피트모스, 블루베리를 심는 피스모스가 약산성이라서 고른 흙에 잘 자랍니다. 영양제는 꽃몽우리가 다 생기고 이럴 때는 영양제 주지 않아요. 꽃이 영양이 가다 되면은 꽃몽우리가 형성이 안 되고 잎만 무성하게 막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 시기에 이럴 때는 저기를 안 주고요. 꽃몽우리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꽃이 개화를 할때 있죠. 그때 영양제를 좀 줍니다. 꽃이 필때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놓는다고 가정을 할것 같으면 꽃이 피어가지고 가지치기를 이제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때. 까지 새순이 돋아날 때 그때까지만 영양제를 좀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특히 꽃몽우리가 올 때는 영양제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짧은 거를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개화 기간이 보통 뭐한달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거 올려놓으시지 마시고 짧은 거를 올려놓으시든지 2개월용 이런 거 짧은 걸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월 1회 정도 액비를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액비나 뭐 이런 걸 주셔도 괜찮겠죠? 병충해는 뭐 별로 없는데요. 들어는 좀 응애가 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좀 쳐주셔야 됩니다. 햇빛은요, 지금부터 봄부터 꽃이 져서부터 가을까지는 반 그늘 뭐 요렇게 정도에서 키워도 되고요. 가을에서 봄으로 올 때는 햇볕을 조금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꽃이 개화될 때 요런 것들이 봄에 좀 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갈때 있죠. 꽃이 필 때. 고를 때는 햇볕에 약간 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이렇게 좀 내보내서 이렇게 키우시면 좋습니다요. 자, 이렇게 키우기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걸 한번 뽑아 볼게요. 분갈이는 지금 하는 것보다 가을에 9월 달쯤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요. 근데 이제 또
분갈이를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부는 지금 저기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옵니다. 예보는 있는데 한 5일 정도 지금 비가 안 오거든요. 장마 때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분갈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올 때 조금 좀 그늘에 두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진달래나 만병초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흙이 이 뿌리가요. 이렇게 실뿌리처럼 아주 가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 정도로 한번 털고 할까 요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위에 한번 조금 더 털어 볼게요. 위에는 여기는 저기가 없잖아요. 뿌리가. 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될 수 있으면은요, 지금 하시지 말고 9월 달에 선선할 때 한번 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요 정도로 털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들어갈 거고요. 자, 요거 구름이 쪄쪄지도 한번 해볼게요. 화분에서 굉장히 오래 있어가지고 이끼도 끼었습니다. 여태 제가 요런 것들을 분갈이를 해가지고요. 한 2-3년 분갈이를 해서 겨울에 있죠. 월동시킨다고. 올해 몇 개 좀 죽었어요. 올해 몇 개 죽고 또 그냥 그 저기 한 품종들은 지인님께 좀 선물도 좀 해드리고 제가 이랬거든요. 한 서너 개 올해 월동시키다가 좀 죽었어요. 근데 분갈이 해가지고는 별로 죽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데요. 지금 이맘때쯤 분갈이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봄에 했거나 아니면 또 추울 때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털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조금 좀 흔들어 볼게요. 솜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아마 여기 분갈이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는 이게 털리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정도로만 해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 봤고 됐고요. 흙은 토동이 흙 45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처럼 흙 45. 요거 흙을 흙냄새 맡으라고 조금 10%만 이렇게 넣었어요. 계피가루 넣고 이렇게 돼서 비벼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요번에 우물정 진주바이설에서 가져온 요 빈티지 화분이에요.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 심는 거는 뭐 이제 자 요렇게 해서 넣으면 되죠. 저는 요렇게 반반 섞어서 하는데요. 처음처럼 야생 또 백에다가 그냥 하셔도 되고요. 혹시 또 토둥이 다용 흙만 한 가지만 있다 이러시면 녹소토를 좀 섞어서 해보세요. 요 노란 거, 요 노란 거요. 요게 약산성 흙이거든요. 고기에 또 잘 될 수가 있어요. 고기에 잘 자란다고 약산성 흙에 잘 자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녹소토를 좀 첨가하시고 흙을 조금만 저처럼 더 그 토동이 흙에는 그게 되어 있어요. 흙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혹시 또 산야초라는 걸 또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실 수도 있죠. 거기에는 100%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흙을 조금만 더 넣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구매한 흙 있죠. 거기에다가만 있으신 분들을 계시면 마사를 많이 섞어서 해보세요. 한 40 정도 흙, 구매한 흙 있죠. 구매한 흙 40, 마사 한 40, 이렇게 80 되죠. 그러면은 펄라이트, 녹소토가 좀 있으면 녹소토를 한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녹소토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흙밖에 없다 이러시면 흙을 한 40 정도만 넣으시고 마사를 좀 많이 넣으셔가지고 해주시고, 나머지는 한 펄라이트 이런 거를 좀 넣어서 맞춰서 아주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는 건 아시죠?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요.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뿌리에 붙어 있는 그 흙이랑 새흙이랑 밀착이 쫙 잘 되게끔 물을 여러 번 주셔가지고요, 흙 속에 공기가 있는 걸 쫙 빠지도록 물을 많이 주는 것이 또 요게 뿌리 활착을 잘 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미르 몰약, 메네델 인트라 이런 거 조금 쳐주고요. 그거를 여기다 담아가지고요, 요렇게 흙에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요거는 매일 뿌리는 건 아니고요, 하루씩 건너가면서 이렇게 해서 뿌리 활짝 잘 되라고 한 달 정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꼭 두실 게 뭐냐면은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흙을 지금 이렇게 하느라고 좀 뜯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그늘에 꼭 두시고요. 찌개 갖고 꽃이 이렇게 잎이 자랄 때는 영양제를 주지만 그 이후에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양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요 꽃망울이 형성 단계에는. 영양제가 가다 되면 꽃망울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꽃이 안 옵니다. 요거를 꽃을 키우시면서 요 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요. 꼭 영양제를 요렇게 조심해서 주시기 바랄게요. 이중으로 된 하늘바라기가요, 지금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쁘죠? 아이고, 요 아직 요거 분갈이도 못하고요, 포트 채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지에 요렇게 바로 심어 줄 건데요. 흙이 뽑아 보니까 좋더라고요. 살짝만 다듬으셔서 요렇게 그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